14. 시스템 디자인 문서. 게임 플레이 시스템. 관람하기. 네, 시스템 용도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게임 체험자 유저가 주인공이 돼서 VR 공간에서 전방 형태를 주시하면서 운영을 관람하는 방식인데요. 좌우 앞뒤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시스템 구현 목적. 실제 공룡이 사는 곳과 비슷한 느낌으로 필드상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실사에 가깝게 필드를 구성하여 유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론트 뷰입니다. 네. 관람하기 게임 화면의 서브 스테이지 프론트 뷰입니다. 시스템 내용. 주인공은 프론트 뷰 형태로 간단하게 구성하였고요. 이동 내비게이션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동 모드는 고개를 60도가량 아래 끄덕이면은 한번 움직이면 움직이고 한번 더 움직이면 멈추는 형태고요. 내비게이션 모드는 공룡 맵 형태로 고개 숙여서 이동하게끔 하였습니다. 필드는 공룡 시대의 풀숲, 땅, 바닷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은 미리 작업한 쉐이더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 원리. 게임 유저가 가장 스테이지에서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래서 맵 바깥쪽은 바다 해안가로 표현하고 그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하였으면서 내륙에 있는 물에 대한 것은 물리적인 값을 넣지 않아서 공룡들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게임 유저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된 십자선 커서를 통해서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는 공룡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십자선 커서가 각 스테이지에서 주인공의 시야에서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면 범위에서만 보여지게 하고, 보여질 경우 포인터로서 동물 캐릭터 이구아나를 좀 넣었는데요. 그걸 활성화해서 공룡들이 쫓아다니게끔 하고 이구아나는 공룡들한테 대들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시스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 2, 3, 4, 5, 6, 7, 8, 9, 10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이 자동으로 공동 메인 스테이지에서 진입하면 타이틀 이미지가 나타나고 7초 후에 사라집니다. 5초에서 7초예요. 두 번째, 이동 모드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움직이며 주위의 공룡들을 둘러봅니다. 셋, 공룡 앞에 아이콘을 십자선 커터로 응시하거나 하면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은 좀 닫아놨습니다. 이동은 안 됩니다. 넷, 공룡 화석 위로 이제 이 텔레포트가 된 주인공은 해당 공룡의 타이틀 바를 3초간 바라볼 수 있고요. 타이틀 바는 영문명, 한글명 두 가지로 3초간 나타나서 사라집니다. 바닥은 공룡 화석 발자국이 주인공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사각형 끝에 보호장치를 해놨습니다. 5. 공룡 군집들이 다양한 움직임과 액션을 보여줍니다. 6. 십자선 커서를 바닥에 응시하면 포인터, 이구아나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보여지고 공룡들에게 쫓겨다닙니다. 7. 눈 바로 위에는 공룡 카드를 배치해서 공룡의 정보를 습득합니다. 오디오는 기본 배경 오디오, 공룡 오디오, 효과음 3개 등 5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8. 아래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다른 공룡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아이콘은 초식 동물, 초식 공룡이죠. 적색 아이콘은 육식 공룡을 나타냅니다. 9. 내비게이션 바 좌측 상단 하이홈, 하이 디너 아이콘에 홈 버튼이 있고 종료할 수
메인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0. 내비게이션 바 우측 상단에 종료 아이콘, 게임을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2. 자동 시스템. 시스템 용도는 유저가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주위 환경, 공룡 캐릭터들이 자동 움직이게끔 합니다. AI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아이콘, 아이트윈 군집들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네, 시스템 구현 목적은 VR 게임 특성상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시선, 제스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사물과 캐릭터들의 자동 움직임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자동 시스템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스템 참고 이미지인데요. AI 방식이고요. 애니메이션 방식, 애니메이터 방식, 아이트윈 방식, 군집 방식. 네, 시스템 내용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고 액션 기능을 불어넣기 위해 자동 애니메이션 기능과 애니메이터 기능 다 자동으로 하게끔 해놨습니다. 시스템 내부 원리는 자동 시스템은 17개의 씬에 골고루 배치하였고요. 네 군집은 나눠서 AI,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아이트윈을 적용하였습니다. 익룡 같은 경우는 날아다닐 수 있게끔 기존 4개의 자동 시스템에 한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AI는 한 군집에 4-5마리의 공룡을 구성하고 랜덤하거나 십자적 커서에 반응하는 두 가지로 나눠 구현하였고요. 애니메이션은 걷거나 뛰거나 공격하거나 서 있는 등의 공룡에 맞게 적절히 구현하였고 애니메이터는 서로 섞어 사용하였습니다. 표현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요. 군집 처리는 10여 마리를 한 군집으로 하고 두 군집으로 다른 곳에 배치해서 하늘을 자동으로 날아다니게끔 영역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자동으로 공룡 메인 스테이지 진입하면 메인 스테이지 내 16종 공룡들이 크기 비교를 위해 배치된 인간 모형이 이제 배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룡들은 제자리에만 애니메이터로 움직이고 내비게이션 위에 미니미들은 동일한 애니메이터로 움직이게끔 해놨습니다. 세 번째, 각각의 공룡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첫 번째 군집은 바로 앞에 있고 두 번째 군집은 오른쪽, 세 번째 군집은 왼쪽, 네 번째 군집은 좀 더 멀리 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군집에는 공룡 스테이지에서 4마리에서 5마리로 구성하여 AI를 담당하는데요. 랜덤이 이제 포인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이를 공룡들이 따라다니고 십자성 커서를 바닥에 응시하면 이를 공룡들이 감지하고 따라다니게끔 하였습니다. 5. 두 번째 군집은 오른쪽에서 아이트윈으로 이동을 자동으로 맵의 높낮이에 맞게끔 자동 이동 처리하였습니다. 6. 3. 군집은 왼쪽에서 풀을 뜯거나 소리치거나 뒹굴거나 다양한 애니메이션 액션을 제자리에서 자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7. 4. 군집은 1군집보다 전방에서 더 멀리 위치하고 3군집과 비슷한 액션을 제자리에서 자동으로 표현합니다. 8. 익룡의 경우 5군집의 군집 처리 AI를 적용해서 10마리의 1, 2군집을 나눠 서로 다른 위치에 배경 배치하고 다른 공룡 설치에서도 하늘을 통해 익룡을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